이제 알 것 같아요. 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 당신. 좋아하는 언니가 또 저기 앉아 계셔서 아, 시연 출발하시나 봐요. 저 몰랐어요. 이렇게 아, 제가 좋아하는 언니인데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의 유명한 산님 어딨죠? 가막산이죠? 네, 가막산을 홍보하는 가수이기도 합니다. 파주의 노래 가막산 부르겠습니다. 가막산 불러주세요. 네. 박수 많이 치신 분에 제가 아.
의자가. 아, 저는 지금 고양시 문화의 선발 홍보대사이기도 하고요. 아, 제가 또 유튜브로 토요일에서 유경TV로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매주 목요일날 7시에. 아, 방송에 오셔서 찾아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아, 고맙습니다.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우리 또 송시민 대표님이 부탁을 해서 왔는데, 아우, 참 좋으네요. 여기 자리도 좋고. 종종 불러주세요. 다음은 제 노래가 또 빵빵 내 사랑하고, 이제 제가 아름다운 항상 부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노래 빵빵 내 사랑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작년에 이 부채를 시민연합에, 파주 시민연합에 고규석 대표님이 다 북글씨를 써서, 평화의 바람이 제 살생곡이거든요. 써서 그분의 직인을 찍고, 저 통일가수 의견 직인을 찍고 해서 만든 작품이에요. 그래서 오늘 박수 많이 치신 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두 분 드릴 거예요.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 곡으로 아름다운 강산을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박수 많이 쳐주세요.
Ooh.